9개가 6개월 예. 넘게 비워도 예. 혜택 토내지 않는데 예. 이거는 집딱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 비웠는데 6개월 예. 넘게 토해내라는 거예요. 예. 이거 좀 이상하죠. 우아하죠. 아, 이게 어떤 예. 게 있냐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 의무 임대 호수. 이게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박찬호 대표님께서 또 오늘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 또 네. 예,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임대사업자 얘기는 조심히 그 해주셨는데 이게 임대사업자가요. 제. 이게 참 뭘 그걸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임대사업자 지금은 10년짜리지만 과거에 뭐 4년, 8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4년짜리 등록하신 분들은 4년 늦고 네. 8년짜리는 8년 늦고 네. 10년 늙어요. 네.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면 네. 나라님도 못하는 거를 민간이 해주는 네. 거거든요. 뭔가 혜택을 더 줘도 네. 부족할 판에. 그런데 지금 뭐 주택임대사업자가 마치 투기꾼인 마냥 달달달달달달 네. 들들들들들 네. 그래서 네. 10년 늙는 거예요.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나라님도 못하는 거를 지금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을 해주는데 네. 그렇죠? 그것도 네. 10년씩이나 그렇죠. 근데 원래 이렇게 네. 욕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은 이제 그 제가 볼 때 완전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좀 네. 다시 정상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상화를 빨리 시켜야지. 어떤 이슈가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정상화 안 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킨다라는 게 네. 네. 말이 안 되죠. 네. 자 오늘은 이 임대사업자분들이 등록했을 때 가장 바라고 가장 큰 혜택인 이 거주주택 비과세인데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네. 본인은 아, 나 확실히 비과세 받을 거라고 했는데 막상 팔아보면 아닌 거고 네. 혜택이 네. 많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되게 체크할 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팔고자 하는 그 거주주택은 요건 맞췄는지 네. 아니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그 임대주택은 또 어떻게 요건 맞췄는지 이 두 가지를 따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네. 제가 이걸 조금 나눠봤어요. 네. 일단 오늘은 팔고자 하는 네. 그 거주주택 예. 요건만 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네. 그 6개월 공실 요게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되거든요. 아 중간에 주택 임대 사업 주택 그때 6개월 공실일 네, 때 공실일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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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예, 한번 예. 또 시간 되면 예. 좀 언급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 거주주택은 대체 뭘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오해하시는 거는 그 용어 자체에 집착하다 보면 거주주택 비과세니까 그럼 거주주택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만 거주주택인 건가? 네. 이 생각도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지만 그럼 살았던 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네. 살고 있지 않은 건 아닌 거냐? 네, 네, 내가 네. 팔려고 할 때 내가 네. 살고 있는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 거냐? 네. 이거 물어보시는데 네. 거주주택은 여기 나온 대로 지금 현재 살고 있거나 네. 아니면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살았던 집. 그렇죠. 예전에 거주를 네. 했던 적이 있던 집. 집.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되는데 다만 네. 이 두 가지에서 네. 거주 기간이 네. 2년 이상인 것. 네. 무조건 2년 이상인 것. 그렇죠. 무조건 2년인 네. 것. 네. 아니면 내가 살지 못했지만 네. 상생임대로 이렇게 2년을 충족하는 것. 여러분들 인호형 되게 중요합니다. 상생임대. 네. 네. 그 상생임대가 이제 일부 이런 유튜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생임대 혜택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네. 근데 사실 상생임대 제가 볼 때는 상생임대는 사실 큰 혜택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규제 지역에서. 그렇죠. 내가 네. 거주하지 않고도 네. 혜택 받는 거니까 사실은 네. 크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혜택이 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상생임대가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에도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주택 여기도 적용이 돼요. 둘 다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되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되게 좋은 혜택이에요. 그래서 예. 상생임대를 충족했거나 자, 이런 것들이 예. 다 인정을 받고 예.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거 거주주택은 무조건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돼요. 예. 이거는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즉 뭐냐 뭐 조정 대상지역이냐 아니냐 이거 떠나서 안 따지는 거예요. 예. 무조건 2년 거주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예. 무조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그게 어떤 세대가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네. 나머지 세 개는 임대사업자 등록했고 즉 A주택은 갖고 있고 그렇죠. B, C, D는 내가 네. 임대사업주택으로 이제 등록을 그렇죠. 해놨다라는 거죠. 총 네. 주택은 4개인데 네. 여기서 거주주택은 이 A가 되려면 네.
2년 이상 살고 있거나 네. 그러니까 현재 2년 네. 이상 살고 있거나 살고 있거나 아니면 네. 이제 살았거나 예 네. 네. 살았거나 네. 아니면 2년이죠 그렇죠 네. 2년 반드시 2년 2년 이상 살았거나 지금 네. 살고 있지 않지만 네. 네. 아니면 현재 또는 과거에 산 적 없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했거나 네. 이거고 일단 중요한 게 그 거주기한 계산할 때 이제 가끔 어떤 거 물어보시냐면 아, 그러면 2년 이상 거주가 한 번에 쭉 살아야 되는 거지. 연속적이어야 되냐. 네, 연속해서 2년인 거냐. 네. 아니면 내가 네. 잠깐 살다가 어디 갔다 왔는데 네. 이거 더하는 거냐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 통산입니다. 통산은 뭐냐면 다 더하는 거예요. 네. 띄엄띄엄 산 거 다 더합니다. 네. 뭐 한 달 살다가 딴 데 갔다가 6개월 살고 네. 또 다른 데 갔다가 1년 살고 네. 다 더하는 거예요. 네. 다 더해서 어쨌든 2년 이상만 되면 되고 그 네. 거주기간은 전입부터 전출까지예요. 그 주민등본에 네. 전입신고하시면 이게 뜨잖아요. 네, 전입신고 전입부터 전출까지 공기를 다 더해가지고 2년 이상만 되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예, 이게 중요한 게 또 이제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게 지금 2년 연장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아마 곧 아마 발표할 겁니다. 예. 시행령 26년까지 예. 연장되니까. 예. 그리고 저 상생임대는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연장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은 주택 전세 시장 안정시킬 게 없어요. 예, 이제 이게 저게. 예. 어쨌든 임대료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예. 5%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저거는 계속 연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2년 거주요건에 붙어있는 것도 저걸 이용하면 혜택 볼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여기 사례를 보면 이 세대는 지금 집이 3개네요. 네,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이거 똥똥을 예. 해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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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여기는 예. 임대사업자 주택이 3개 가지고 있고 3개인 거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된 임대주택이 3개. B, C, A가 있는 거죠. A가 있고 A, B, C가 예. 있고 예. 이분은 살고 있는 집이 자가주택이 아니에요. 임대로 거주했어요. 네, 본인은 이제 네.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을 네. 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네. 겁니다. 네, 네, 네. 이 상태에서 네. 이분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없지만 거주택 비과세 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이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 중에서 네. 어느 하나를 네. 이렇게 거주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냐 네. 이것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네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임대사업자를 뭐 자동 말소가 됐다거나 만약 여기 있죠. 만약에 주택 A를 이렇게 그렇죠. 자진 말소나 네, 자진 말소나 아니면 자동 말소 되거나 됐다거나 그러면 네. 임대사업자가 말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2년 거주하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상생임대 충족했거나라고 네. 하면 거주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예. 팔아가지고 예. 비과세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도 어쨌든 거주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예. 만들 수 있고.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잠깐 살다가 거주하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거주기간도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살았던 네. 그 기간도 통산합니다. 다 더하는 거예요. 합산이 가능하다. 네, 다 더해서 네. 어쨌든 그 집을 사가지고 팔 때까지 네. 거주한 기간은 다 더한다. 네, 보시면 되고 거주기간은 이렇게 다 띄엄띄엄 살아도 다 합산이다. 합산. 네, 합산. 네, 합산을 한다. 전입부터 전출까지 다 더한다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해 보면 이제 이 거주택 물어보시는 게 이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예. 내가 그 집을 취득할 때는 예. 이게 조정지역이 아니었어요. 예. 비조정지역. 예. 우리가 알기로 예. 비조정지역은 예. 2년 거주요건이 없는데 2년 거주요건 없는데 예. 보유만 하면 되는데 예. 그럼 나는 거주택이지만 내가 살 때 비조정이었으니까 예. 2년 거주 없이 예. 그냥 보유만 하면 비과세 아닌가요? 예. 무조건 2년 거주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까 법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예. 거주 주재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이상 무조건 2년 거주가 예. 필요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굳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예. 어쨌든 과거에 2년 이상만 살면 되고 이제 상생임대 요건을 맞추면 이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고 예. 2년 거주 요건 채운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양도 시기도 좀 중요한데 예. 예. 양도 시기 예. 보통 우리가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때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 요건. 네. 그 기간을 다 충족하고 파는 방법.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뭐 단기냐, 장기냐,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네. 10년짜리냐. 네. 이제 네. 그 임대주택의 기간 요건은 5년, 8년, 10년 세 가지거든요. 네. 이제 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만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했으면 5년이고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때까지 했으면 8년. 네, 2020년 8월 18일 이후는 10년이에요. 그 잠깐 중간에 8년 잠깐 껴있거든요. 그래서
5년, 8년, 10년인데 이걸 다 임대하고 파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네. 5년, 8년, 10년을 네.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 가능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후관리에 걸려요. 세무서에서 네. 야 너네가 원래는 5년, 8년, 10년을 다 충족하고 팔아야 되는데 이거 충족하기 전에 팔았으니까 일단 비과세 해줄게. 네. 해주는데 그 다음에 이 5년, 8년, 10년 잘 지키는지 지켜볼 거야. 네네. 이 사후관리가 들어가요. 네. 여기서 조심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 6개월 공시래요. 제가 조금 남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아, 예, 말씀 괜찮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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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게 사실 법령에서는 네. 정말 저 뒤에 한 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처음 임대사업자가 막 활성화되고 막 사람들 네. 입에 오르내릴 때 네. 저 내용이 거의 안 나왔었어요. 네, 저도 처음에 잘 몰랐었고 네. 왜냐하면 이게 법을 다 뒤져보지 않으니까. 네, 네. 근데 저게 뭐냐면 5년, 8년, 10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았어요. 그러면 네. 팔고 나서 이 5년, 8년, 10년 충족해야 되는데 네. 이 5년, 8년, 10년을 다 채우기 전에 네. 그 주택의 공실이 6개월 넘으면 그러면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사업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임대사업자는 계속임대라는 게 개념이 있거든요. 계속임대.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세를 줘야 돼. 너가 집을 가지고 사업한다고 했으니까 네.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지. 요거는 합산 6개월은 아니죠. 그냥 예. 네. 이게 사실은 그 합산 이 개념도 법에 안 나와 있어요. 네, 네, 네. 되게 애매한데 이게 그러면 띄엄띄엄 다 더해가지고 6개월인 거냐 네, 네. 아니면 임차인 나가고 다음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6개월인 거냐 네. 이게 정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막 이런 사례들을 보면 만약에 합산이라면 이거 거의 다 충족 못해요. 못하죠. 중간에 네, 뭐 교인의 집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세입자 나가고 세입자 들이고 그렇죠. 그 기간으로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6개월 넘어버리면 이제 토내는 거예요. 네. 계속 임대가 아니니까. 이게 그 일반 여러분들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뭐 요시급이든 뭐든 그런 게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없으면 이걸 잠정적 휴업으로 보거든요. 또 장사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봐요. 이것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예. 사업한다고 했는데 계속 비워나? 예. 너 그럼 사업한 거 아니야? 너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밑에 보시면 그 기재부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예. 6개월 초과 공실 관련 기재부 해석. 기재부 해석에 6개월 넘게 공실돼도 문제 없어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6개월 넘게 공실하지 말라며 비우지 말라며. 근데 아니 해석 보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네. 네. 네. 자 요거는 설명될 때 그 밑에 거 먼저 하고 할게요. 네. 양도 시기는 이제 만약에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 요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말소일로부터 5년 내 팔면 되고 그렇죠. 예. 시가 조금 남으니까 예. 그 6개월 공시를 볼게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예. 여기 법에 나와 있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와 있죠.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지난 경우에는 예. 비과세 받은 걸 토해내는 겁니다. 아. 예. 이게 여러분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예. 5년, 8년, 10년 채우기 전에 예. 먼저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았다면 예. 항상 유념하실 게 예. 아, 내가 남은 임대주택에 5년, 8년, 10년 채울 때까지 예. 공실관리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기재부 해석이 어떤 게 있냐면 예. 이게 21년 3월 달 나온 건데 자 보시면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가 충족 전에 5년, 8년, 10년 채우기 전에 먼저 이렇게 1번 보시면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예. 이 사례자가 예. 그 임대사업자 등록된 예. 그 주택 23채 중에서 예. 9채가 공실이 6개월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본 예. 겁니다. 걱정돼가지고. 예. 나 이거 예. 비과세 받은 다음에 예. 그다음에 그 의무 임대기간 충족하기 전에 나 지금 6개월 넘게 공실 생긴 게 9개가 있습니다. 예. 이거 나 이거 비과세 추징 남은 건가요? 그랬더니 기조가 뭐라고 했냐면 그 경우에는 추징 안 당합니다. 예, 이게 사후관리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 그런 거죠. 예. 아니 뭐 아홉 개나 공실 생겨도 6개월 넘게 예. 문제가 없네. 그럼 사실 그 법 조항이 뭐 문제 없는 거네. 괜찮아라고 하시는데 이 다음 사례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이거는 최근 기재부 해석인데 이거는 23년 1월달 예, 작년 1월달 나온 해석입니다. 자 보시면 좀 복잡하긴 한데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이 사람은 집이 딱 두 개 있었어요. 예. 두 개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렇죠. B주택을 A랑 A가 있는데 B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셨네요. 2018년도에 등록하셨네요. 예, 8년짜리를. 예. 그러고 나서 그 8년 충족하기 전에
저 때는 이제 그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짜리였습니다. 네, 네, 네. 그거 하기 전에 5년이면 2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충족하기 전에 네. 19년도에 미리 판 거예요. 6월 양도를 했네요. A주택을. 네, 그래서 네. 그것을 받았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그 경우에요. 예, 예. 5년, 8년, 10년 채우기 전에 예. 먼저 팔아서 비과세 받은 거예요. 그 주택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았는데 받고 나서 이 비주택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노후돼가지고 아. 비 올 때마다 물 새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 그러면 세입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간 거예요. 예. 아, 나 못 살겠다 나간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사했죠. 싹 뜯어 고치고 예. 근데 세가 안 나가요. 공식 계획 발생하는 거예요. 네. 5개월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리 물어본 겁니다. 예. 걱정돼가지고. 나 이러다가 만약에 6개월 넘게 공실 생기면 나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는 거예요? 예. 물어봤죠. 왜냐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물어봤더니 그쪽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토해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의아하죠? 아니, 근데 이게 공동주택이라 내 혼자 네. 수리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 고쳤는데 네. 고치고 나서 네. 일단 고친 기간 동안 세 못 넣죠. 그렇죠. 공사하는 기간 네. 동안 끝나고 나서 세 맞추려고 했더니 안 들어와요. 네. 그렇죠. 자, 공실 기간 늘어나요. 네. 여기서 한 달만 더 지나면 네. 이분은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는 거예요. 아. 되게 억울하죠. 내가 이거 비고 싶어서 비운 게 아니고 네. 아니 비가 새가지고 공사 산 건데 또 공동주택 자체가 노후돼서 네, 오래돼가지고 당연히 누수가 있을 수밖에 네. 없죠. 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보시면 앞에 슬라이드 좀 보실 거예요. 앞에 슬라이드. 네. 자 앞에 같은 경우는 9개가 6개월 네. 넘게 비워도 네. 혜택 토해내지 않는데 네. 이거는 집 딱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 비웠는데 6개월 네. 넘게 토해내라는 거예요. 네. 뭐 좀 이상하죠, 의아하죠. 아, 이게 어떤 예, 게 있냐면 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 의무 임대 호수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법령에서 어떤 게 있냐면 장기 임대 주택에 예. 이거 좀 동그라미 할 수 있을까요? 예. 동그라미. 예. 장기 임대 주택에 임대 의무 호수. 예, 요게 중요해요. 예, 저 아, 의무 호수를 예. 저기서 6개월 넘게 예. 공제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임대 의무 호수가 몇 개냐면 예. 이게 한 개예요, 한 개. 그렇죠, 한 개죠. 이게 원래 5개였다가 예. 한 개로 줄었어요. 예. 이게 이제 원래 주택임대 사업자는 예. 차원 법이 생겼을 때 5개 이상을 등록해야 예.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11월 달에 바꾼 거예요. 예. 이것만 하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 개는 반드시 계속 임대가 돼야 돼요. 계속 임대 개념. 그러니까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임대 의무 호수는 하나니까. 그렇죠. 하나 이상만 그렇죠. 계속적으로 임대하면은 그 규정을 안 그렇죠.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사람은 그렇죠. 지금 1주택이니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이게 비우니까 바로 토해내는 거예요. 아. 앞선 사례에서는 23개 중에 예. 9개가 공실이지만 예. 나머지 14개가 세를 주고 있잖아요. 1호 이상인데. 맞네요. 이게 되니까 토해내지 않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딱 집이 하나라서. 어떤 집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집. 아. 요게 한 개라서 예, 예. 이거를 지금 6개월 넘게 공실을 발생시켜버리니까 토해내는 예.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집들이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이 사례처럼 하나만 있는 분도 있거든요. 네. 즉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6개월 넘게 공실 생기면 토해냅니다. 근데 아. 이제 두 개 이상이면 괜찮아요. 예, 두 개 예. 이상 중에 뭐 한 개는 공실이 나죠. 이제 둘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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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만 이렇게 공실 안 생기면 예. 괜찮으니까 최소 하나는 예. 공실이 6개월 넘지 않게 잘 관리하시는 겁니다. 아, 예.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우리 박찬웅 대표님께서 준비해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투자하실 때나 보면 이제 빌라 몇 채 사놓고 주말치에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이런 임대사업자 활용하셔서 내가 이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판정할 때 이제 주택세가 제외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이럴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임대사업주택이 네. 만약에 임대의무호수 그렇죠. 딱 한 개. 예. 한 개 있을 때는 여러분들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또 이렇게 대표님과 연관되어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네. 나 그냥 아파트 하나 살고 있고 내가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 될 만한 거 빌라 사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재개발 될 만한 곳들은 일단 노후돼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가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내 걸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았어요. 그 빌라는 아직 5년, 8년, 10년 못 채웠고 이때 이제 조심하시는 거예요. 아. 그 빌라가 재개발 앞두고 있으면 노후돼 있으니까 세가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네. 방법은 있죠. 네. 방송에서 말씀 다 못 드리지만 만약에 6개월 놓으면 안 되는데 예. 3개월, 4개월 세가 안 빠져요. 아니 지인이라도 갖다 넣어야죠. 아 그렇죠. 그래 이제 저는 이제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아유 그거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네, 뭐 네. 제가 뭐 공정파도 아닌데 뭐. 아 그럴까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요. 그냥 진짜 예. 이거 꼭 쓰셔야 돼요. 아는 지인이라도 일단 예. 갖다 넣어야죠. 넣어야 돼요. 한 달이라도. 예. 일단 예. 그 공실만 안 생기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6개월이라는 게 연속이잖아요. 네, 그렇죠? 연속이니까. 네. 그러면 무조건 만약에 4개월 넘어간다. 그때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토니니까. 네. 넣으셔가지고 일단 시간 보시고 또 한 달 살게 나가게 하고 또 세점 맞추면 되니까. 네, 네 이렇게. 네. 요걸 말해도 되는군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여기가 뭐, 제가 뭐, 공정파도 아닌데. 네, 예. 그래서. 예. 혹시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예. 제 채널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피하셔야죠. 네, 그럼요. 뭐 집이 낡아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건데, 그죠? 아시겠지만, 예. 비과세는 세금 중에서 특히 양도세 비과세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요. 예. 이 억대가 움직일 때는 네. 토해내는 게 억대예요. 네. 네. 그러면, 거기다 그냥 그것만 내는 게 아니고요. 네. 또 가사세 붙습니다. 네. 이게 무서워요, 가사세가. 네. 이제 커지니까. 예. 꼭 6개월 공시. 조심, 특히 이제 딱 임대주택이 하나이신 분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